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저희가 아마 진행하면서 긴장해서 이렇게 그 목이 마를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물을 한 잔씩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거죠. 배인식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숙해왔다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막 따르는 그런 선배님이셔서 더더욱 오늘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베이스 대표님은 이제 그 곰플레이어로 유명한 그레텍의 창업자이신데요. 사실 그 창업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른 맥락으로 모셨습니다. 그 우리가 실리콘밸리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70년대, 80년대 그 지역에 존재했던 해커 컬처, 해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해커 컬처가 존재했던 역사가 별로 없는데요. 역사를 조금 돌이켜보면 그 80년대 후반에 존재했던 유니코사라고 부르는 그 대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삼성이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 역사 연원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을 배출한, 아까 이병헌 교수님은 이제 편파적으로 카이스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물론 그 시기에 그 서울대에도 훌륭한 그 창업자 공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시대가 들어오고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연합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의 뿌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벤시 대표님이 당시에 그두 개의 커뮤니티, 유니코스트 연합 동아리와 소프트웨어 멤버십을 다 이끌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앞 얘기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인식입니다. 이렇게 긴장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이런 이 무대에 올라오고 이러는 거 저랑 잘안 맞아요. 예,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왜 부르셨나 이렇게 의아했는데 이병헌 교수님 발표 보니까 아, 저게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구나. 비주류 얘기도 누군간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예. 네. 저는 아까 분류하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벤처기업 분류의 모든 장면의 벤처기업인이었어요. 예, 창업을 계속 했었고, 예, 근데 저는 성공 사례 하나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창업을 하고 싶어서 뭐 창업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방법이 창업밖에 없어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저 오늘 이 자리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자리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은 사실, 공부하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인이 선택한 전공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청년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선택한 최초의 자기 선택이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개입 안 하고 이렇게 여러 선배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난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해서 갈수 있었던 동아리가 당시 대학 문화의 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컴퓨터 동아리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 유니코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합회는 당시 한 19개 대학이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는 별로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앞으로 올 세상이 컴퓨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어서 왠지 내 미래가 조금 더 멋있고 싶어서 컴퓨터 동아리를 들어갔죠. 예.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당시 유니코사 회원이 한 2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각 동아리마다, 신입 회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시험을 보고 뽑을 정도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동아리방에 오면, 현실은, 48K짜리 애플 클론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선배님들한테 열심히 졸라가면서 뭘 배우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그 시대 얘기입니다. 예, 또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 커뮤니티가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애플 컴퓨터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대부분은 동아리식 활동의 대부분은 연애와 MT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제 경험인가요? 대학을 그래서 간 건데요. 그런데 네. 그게 그 개발자들의 산실로 변화한 8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건하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드는 예, 업을 삼게 되는 과정을 조금만 네.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뭐 어떤 계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배들을 통해서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타 잘 치려면 조건이 옆집의 형이 기타를 잘 치면 나도 잘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다 유튜브가 있지만 그때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방법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전산과도 퍼스널 컴퓨팅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리고 실제로 퍼스널 컴퓨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동아리에 가면 집에 안 가는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쭉 한 지난 5년간 이곳에 계속 계셨을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쓰레빠 신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뭘 자꾸 가르쳐주고 예, 배우고 해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하다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악한 이 인프라였어요. 근데 저희 동아리가 어쨌든 간에 힘들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초청 강연회라고 명사들을 모셔놓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님들이 당시 이제 최신부 오명 차관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저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셨는데 비서분 중에 한 분이 다시 연락을 하셔서 차관님이 당신들 좀 같은 데를 찾고 있었다. 오셔서 쭉 강연도 해주시고 동아리 이야기도 들으시더니 상황 들으시더니 뭘 해주셨냐면 당시로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16비트 컴퓨터를 동아리당 하나씩 다 놔주셨어요. 그리고 136칼럼짜리 도트 프린터도 놔주셨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셨을지 정말 저는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뎀을 한 대씩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 보는 물건이죠. 그리고 덕분에 그 대학들이 차관님이 보내주신 물건이니 대학들이 컴퓨터 동아리에만 전화선을 깔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갖고 뭘 했겠어요.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뭐가 전시회에 튀어나오기 시작했냐면 16비트형 워드 프로세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통신 에뮬레이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던 시대니까. 그 다음에 88년도 전시회 때 워드 프로세서만 5개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시절이냐면 각 컴퓨터 회사마다 자기 회사에서 컴퓨터 자기 회사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워드 프로세서가 따로 있던 시절이에요. 락을 걸어놓고. 근데 그 대다수가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시절이고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저기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컴퓨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조금 덜 만들어져서 안 팔린 워드 프로세서가 이제 아래 한글이에요. 네, 그분들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뛰어나신 선배님들인데 당시에 좀 덜 만들어서 전시회에 나오셨어요. 덕분에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됐죠. 예, 국민 워드 소프트웨어가 됐고요. 그 첫 번째 베타 테스터 중에 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던 시절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 뭐 개발을 해왔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동아리가 아니라 정체성으로서 내가 이제 개발자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점차 갖춰나가게 되나요? 그렇게 워드 프로세서가 팔려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걸로 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데 돈 벌기 되게 쉬웠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할 줄 알면. 저도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돈을 다 모아서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1,8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돈을 소프트웨어를 하면 좀 돈을 쉽게 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소프트웨어라는 젊은 청년들한테 취업은 되게 후순위의 선택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알게 된 방법이 창업이었던 거예요. 저도 91년도에 창업을 처음 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했었고 학교 앞에 보통들 동아리 선배님들은 창업들을 하세요. 학교 앞에다가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품을 내놓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워낙 귀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 일반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학생들한테 많이 의존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예. 그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는 88년도 그 올림픽 전산마 운영을 대학생들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아마도 모뎀을 주신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86년도 아시안게임에도 아시안게임 전산망이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컴퓨터를 주신 차관님이 88 올림픽의 전산망 운영을 저희 동아리에 아예 맡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300명의 각 대학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300명을 모아서 사실 이제 운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고도 남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산망 운영, 설치, 운영, 메인터넌스까지 다 교육해서 올림픽 때 각 경기장에 다 이제 뿌렸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매끄럽게 아주 훌륭하게 전산망이 운영이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는 건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아마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90년생들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90년생들이. 뭐 그런 표정을 지금 되는 자리 아닌가요? 빨리 그래서 90년대로 넘어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분기랄까요? 아까 우리가 좀 동아리 말씀하신 한글 컴퓨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또 다른 하나의 그 개발자 커뮤니티로 그 뒤로 꽤 지속성이 있었던 게 그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이 이제 그걸 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창업의 길로 갈지는 잘 안 원하셨죠. 몰랐었을 텐데 네. 그 형성 과정을 좀 삼성은 왜 그런 거 했는지 좀 궁금하고 거기 출신 분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이야기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아,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20분 동안 해야 되는 20분 아니고 5분 동안 하셔야 5분 동안 해야 되나요? 5분 동안 하기 굉장히 곤란한 얘기인데요. 그냥 어느 날 6분 드릴게요. 예, 어느 날 저는 그때 이제 병장이었고요. 어느 날 삼성에 입사한 선배님한테 연락이 와서 주말에 나올 수 있냐고 그때 제가 자주 나오던 때예요. 말년이니까.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삼성 컴퓨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라딘 컴퓨터를 만들던 곳에 갔었어요. 갔더니, 주말인데 다 회의하고 계세요. 왜 회의하냐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번 냈는데 다 빠꾸를 먹었다. 그래서 너 대학 때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군인이니까 뭐 과자 먹으면서 초코파이 사주고 그러면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맘껏 쓰세요. 그러고 그날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 게 각 대학마다 마치 무슨 저 무림의 이 숨은 고수들처럼 동아리마다 이 기술적인 리더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천재급 인력들이 다 있고 저 선배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저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저 천재급 인력들 100명 순식간에 모아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보시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그냥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사인까지 다 났다고. 그거 어떻게 하면 만드는 되냐.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만들어드리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 각 대학에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천재급 인력 선배들의 이력서를 다 받아서 이제 시작한 게 91년도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1기이고요.
삼성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뛰어난 천재급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데 성공하긴 했어요. 그리고 삼성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으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없고 원하는 장비들을 사줄 테니 여기서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가 이 소프트웨어 멤버십의 운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것저것 만들죠. 그리고 만들어서 뭘 했겠어요? 창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초기 벤처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 이렇게 글쎄요. 분들이 좋아하려나? 회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구석에서 크로스파이어도 만들어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뭐죠? 국민게임 포트리스? 뭐 이런 것도 구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주로 게임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다들 회장님들이 되 계시죠. 예. 하여튼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당시에 소프트웨어 멤버십 출신은 이 면접도 안 보고 뽑아간다고 할 정도의 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선배 벤처 기업들 아래한글이나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곳들에 굉장히 많이들 갔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또 게임 회사에도 많이 갔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괜히 아예 없었던 거군요. 네, 없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후에 삼성에 되게 당황을 하신 거죠. 왜냐면 삼성에서 병역 특례도 주는데 삼성을 안 선택하고 벤처 기업을 선택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운영 방법을 조금 바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나서 또 만족도들이 높으셔서 소프트웨어 멤버십은 첫 해에 86명 뽑고 시작을 했던 게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분야도 확대가 됐어요. 디자인 쪽으로 확대가 되고 다양한 분야에 전공자를 뽑을 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빠져든 사람들을 끼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삼성전자 87년도 신입사원 모집 요강이 끼 있는 젊은이를 찾습니다. 예요. 그래서 멤버십 출신들의 입사가 굉장히 성공을 했던 거죠. 30몇 년 된 일인데 굉장히 디테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 평소에 이렇게 기억력 좋은 줄 몰랐는데. 아니,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아니, 잊을만 하면 물어보세요. 예, 특히 기자님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관련돼서는 거기 출신들을 워낙 잘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 단체가 되게 특이한 단체였고, 최근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사람을 뽑는데 굳이 돈을 써지 않아도 되는 온 국민이 가고 싶은 데가 그런 회사가 돼서 그런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 대학이나 이 아쉬운 게 요즘은 프로그램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짜거든요. 잘 짜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학점이 선동열, 방어열 수준의 사람들이 잘 짰죠. 왜냐하면 그때는 재능이 필요하던 시대죠. 요즘은 약간 몰입력이 필요한 시대이고 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공부를 해보면 어떤 되게 신기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어떤 시기와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창의성이 폭발하던 뭐 우리가 물리학의 역사를 공부해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기에 그런 곳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지금도 역시 현역의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저는 동일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한 군데 모아두면 무조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 디캠프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훌륭하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대학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옛날에 동아리가 했던 역할들을 여러 기관들이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건 그 창업 이전 단계에서도 그냥 창업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거야. 과거의 동아리 문화가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하여튼 요즘도 여전히 그런
동일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육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왜 수십 년 전 우리 역사를 회고하는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과거에 좋았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머릿속에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특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막 들어오면서 위의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젊은 세대들이 뭔가 세상을 또 한번 바꿀 것 같은데 그것과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지라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터넷이 들어올 때 경험하게 되는 건데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늘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냐하면 그냥 젊은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아니 안 모아도 그들은 모여요. 그리고 먼 일을 벌리죠. 그러니까 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형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뭘 하라고 가이딩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단지 그들이 뭘 하는 걸 막지만 않으면 저는 계속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대 과제 뭐 이런 거 선정해서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거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청년들이 훨씬 잘 알아요. 앞으로 세상 자기들이 살 세상이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심지어는 본인들은 이미 즐기고 있거나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만 하면 제가 겪었던 20세기 벤처의 낭만도 21세기에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22살의 언어이긴 한데요. 우리처럼 이제 50대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비켜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게임의 룰을 해야죠. 네, 우린 우리대로 살아야죠. 저희도 할 일 많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의 룰을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죠. 20, 30년 뒤의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저희는 없잖아요. 네, 어쩌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는 창업을 했다면 지금 제 나이에는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청년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필요성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켜주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같이 경쟁해야죠. 네. 혹시 네, 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주시고 네, 예측했던 대로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저기. 그 전에 창업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예, 예. 이제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를 되돌아 리플렉션 해보면 또 그때 이제 주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물게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예. 이 얘기는 하고 집에 가야지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만 마무리.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다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호출되실 운명이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비주류의 역사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마도 이 지금 청년들 중에 주류에 속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규격에 맞는 심사 같은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진짜 열정을 보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든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